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는 월세가 저렴한 원룸을 구하려고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신림동은 피해 청년이 살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홀로 생활하다 월세가 더 싼 집을 구하려 신림동을 찾은 날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추모 공간에도 저는 못 갔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더 저렴한 원룸을 구하려고 신림역에 가서 그쪽 부동산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려고 나오던 길에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여태까지 잘못 살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안 되더라고. 예. 하나 저기 지금 저 정전 찔렸어요. 저 정전 하얀 옷 입은 사람. 내셨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여태까지 잘못 살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안 되더라고. 하나 두 번째 넣어서 죽였습니다. 저 200꽃이나 있으세요?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여태까지 잘못 살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안 되더라고. 하나 두 번째 넣어서 죽였습니다.